자, 이제 2교시 수식어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1교시에서 그 수식어 파트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론을 조금 봤었고, 이제 2교시부터 우리가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자, 여기는 문장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전주까지는 주어나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어떠한 문장의 필수 요소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닌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가 되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수식어를 갖다가 해석을 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식어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문장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앞 시간에서 아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할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뭐 깊게 봐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1번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자, one way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원웨이가 이제 방법이란 뜻이 되겠죠. 한 가지 방법이란 뜻이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투부터 어디까지냐면, others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원웨이를 꾸며주는 수식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후치 수식이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서 뒤에 무엇을 썼다? 투부 정사를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경심을, your respect가 이제 존경심이니까, 당신의 존경심을 갖다가 보여줄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투부정사가 우리가 보통 이제 명사를 꾸밀 때 뭐뭐 할이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for other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얘도 이제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존경심을 보여줄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골자는 한 가지 방법은 is paying attention to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에? 그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딱 문장의 필수 요소만 잡아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주어를 꾸미는 뭐가 들어가 있다?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 투부정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존경심을 보여줄 한 가지 방법은 뭐다? 그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is가 동사고, 네, paying attention to를 갖다가 보어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동명사 보어. 그래서 주어는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봅시다.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we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ate라는 동사가 있죠. 우리는 먹었다. 뭘 먹었다? 팬케이크를 먹었다라는 거죠. 팬케이크가 목적어. 자, 우리는 팬케이크를 먹었는데, 자, 어떤 팬케이크냐? 그 팬케이크라는 명사 뒤에 어떻게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도 역시나 어떤 개념?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개념으로써, 우리가 팬케이크를 먹었는데 어떤 팬케이크냐면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는, 그쵸? 이 covered가 뭐뭐로 덮여 있는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니까, 뭐뭐로 덮여 있는 팬케이크를 먹었대. 뭐로 덮여 있는? 메이플 시럽과 스프링클로 덮여 있는 그 팬케이크를 먹었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스프링클이 뭐냐면은, 그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루 같은 건데, 그 단맛이 나는 약간 그런 설탕 가루인데 좀 약간 스프링클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어쨌든 메이플 시럽과 스프링클로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팬케이크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조금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는 이제 후치 수식에 대한 어떤 문장들이 나오고,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면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순서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분사구문, 뭐 관계사점,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자, all but f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이 all but five에서 여러분들 all이 주어입니다. 올이 주어가 되고, 이때 but이라는 게 이게 전치사의 뜻이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로서 뭣뭣을 제외하고의 뜻이 있습니다. 제외하고. 전치사로서 뭣뭣을 제외하고의 뜻을 가져서 but부터 five가
but부터 five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조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all을 갖다가 뭐 꾸며준다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다섯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명을 제외한 모두가 뭐뭐였다, were가 동사입니다. 뭐였다? foreigners, 외국어였다 라는 거죠. 외국어였다. 아,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이때 but이 전치사로서 쓰여서 but 5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all에 대한 후치 수식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제 어쨌든 다섯 명을 제외한 모두가 외국인이었다. from places, 어떠한 장소들로부터의 외국인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foreigner에 대한 후치 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부터, 장소에서 온 외국인들이었는데, including, 뭐뭐을 포함해서, including도 여러분들이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고요. 뭐뭐을 포함해서 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뭘 포함해서?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을 포함한 어떠한 그런 장소들로부터 온 외국인들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각각의 명사들을 갖다가 꾸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치 수식이었고요. 자, 4번 문장 한번 봐봅시다. 4번 문장. 자, 루이스 알프레드 앨리슨,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봐, 그쵸? 자, 이런 사람이 주어인데, 자, 쉼표, 쉼표. 이거 우리가 분명히 그 주어 파트 할 때, 첫 주에 주어 파트 할 때 그 다뤘습니다. 후치 수식의 개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동격 명사라는 게 있었어요. 동격 명사라는 게 있어서, 뭐뭐인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주어를 여기다가 쓰고, 주어는 당연히 명사일 겁니다. 그쵸? 이 명사를 쓰고 나서, 자, 이 명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 당연하죠? 이 명사가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쉼표, 쉼표를 찍고 똑같 또 다른 명사를 써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재권이면, 재권. 이렇게 쓰면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써요? 영어 선생. 이렇게 어떤 풀어서 어떤 다른 명사를 써주는 거죠. 그 사람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영어 선생인 재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선생인 이 사람은 뭐뭐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루이스 알프레드 앨리스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small business owner, 작은 사업체의 어떤 그런 owner이자 and 그리고 construction foreman, 그러니까 이 건설 감독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업체의 그 사장이자 건설 감독관인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결국은 우리가 물어봐야 돼.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 문장의 주어는 앨리슨이 되겠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동격 명사를 통해서 작은 사업체의 사장이고 건설 감독관인 이 사람은,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died, 죽었다 라는 거겠죠. 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1916년도에 뭐하고 나서 애프터도 전치사입니다. 뭐뭐한 이후에, 수술 이후에, 그렇죠? 뭐하기 위한 수술, 이때 2부터 운즈까지는 앞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꾸며주는, 인터널 운즈가 이제 그 장기의 어떤 그런 상처겠죠. 내부의 어떤 그런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처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한, 치료할 어떤 그런 수술,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적인 어떤 상처를 치료할 수술 이후에 1916년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수식어라는 게 지금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골자는 뭐냐면 결국 루이스 이 사람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어땠다? died,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거 딱 문장 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다 수식어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동격 명사를 갖다가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916년도 그냥 in 1916은 동사를 수식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고, after an operation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동사를 수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개념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내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이후에 이때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이게 수식어라는 걸 딱딱 이렇게 딱 골라내고 나면 그 문장의 골자인 뭐가 보인다? 주어와 동사가 딱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 요거 이런 문장은 좀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니까 복습할 때 좀 괜찮은 문장 같습니다. 요 이 문장도 사실 괜찮았고,
다 좋습니다. 제가 엄청 다 기출 중에서도 좀 좋은 문장들만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자,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문장이 긴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제 5번에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 자, 처음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수식어가 나오죠. At that time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라고 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자, 그 당시에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이제 온실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는 was used to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합니다.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다시 한번 be used to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온실 효과는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나 봐. 뭘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 이게 지금 보시면은 부사, 형용사, 명사인 거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었다 이거죠. 무엇의 기능? 이 trace gases가 미량 가스라고 합니다. 아주 그 적은 양의 어떤 건 가스를 의미하나 봐요. 그 미량 가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기에서. 그렇죠? 대기에서 이런 어떤 발생하는 가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세모 여기가 동사 1번이면 여기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되었었고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무엇을? 어떤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커노테이션은 그냥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합시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도 이제 전부 다 지금 후치 수식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 있고 그린하우스 여기서 이제 골자는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주어 동사는 두 개입니다. was used 그다음에 did not have 이거 두 개가 동사예요. 온실 효과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나오는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수식어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온실 효과는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 가스의 기능을 대기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 가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었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런 수식어들 갖다가 조금 잘 보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보도록 합시다. 6번에 자, all of us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겠죠. 우리 모두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우리 모두는 자, 여기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다? 후치수식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떤 후치수식?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한 후치수식인 거죠. 자, 우리가 from to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정리 한번 해보면 from A to B라고 하고요. A부터 B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모두인데 어떤 모두냐면 from the very youngest children, 그러니까 아주 가장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장 나이가 든 우리 문화의 멤버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문화의 그룹원들까지 구성원들까지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우리 모두는 어떻게 come to realize 이게 하나의 표현이죠. 깨닫다 그러니까 come to realize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다. 우리 모두는 뭐 해야 한다?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잠재성을 깨달아야 한대. 포텐셜이 여기 잠재성. 가능성이라고 보셔도 되고. 잠재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as a teacher 뭐뭐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잠재성 as도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으로서의 잠재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 어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주어 뒤에 나오는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후치 수식 그 다음에 여기 뒤에 as teacher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따로 조금 이제 필기를 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쓰이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위주로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봅시다. 자, that is, 즉이죠? 즉,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다른 말로 해서 막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must formulate, 이 formulate가 공식화하다. 되게 어떤 딱 공식적으로 만들다, 공식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규정 짓다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식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명백한 그 이론을 explicit, 분명한, 명백한 이론들을 갖다가 공식화해야 된대요. 딱 이렇게 규정 지어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in order to,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봅시다. 이 in order to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to 부정사가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 in order라는 걸 써도 됩니다. in order. in order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in order to 동사나 그냥 동사 to 동사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반드시 공식화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론을 뭐 하기 위해서 which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explanation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에 만족스러운 설명 그 사실에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론들을 공식화해야 된다 얘기겠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나 여기 문장이 다 끝났고 문장의 필수 요소가 전부 다 나왔고 문장의 마지막에 in order to라고 하는 to 부정사를 갖다가 부사로 활용해서 넣어놓은 거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만족스러운 설명을 만족스러운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론을 공식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는 이 that is 같은 것도 즉 다시 말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접속부사 뭐 이렇게 이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쟤도 자 8번에 봅시다. 자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8번은 여러분도 이제 부사절 여긴 지금 부사절이죠. 얘는 지금 부사절인데 provided that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볼까? provided that밑줄 쳐보시고 이 provided부터 어디까지냐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쉼표인 account까지가 부사절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provided that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뜻에 가죠. 뭐뭐 라면. 그러니까 if랑 비슷합니다. 뜻이 if랑 비슷해요. 뭐뭐 라면. 그래서 자 뭐뭐 라면 뭐라면 그러니까 provided that이 하나의 그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여기가 지금 부사절이 되는 거죠. 생략이 가능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면 무엇을? 돈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디에? 당신의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부사절이 되는 거고 당신의 계좌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라면 당신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withdraw라는 게 이제 그 인출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출하다. 당신은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up to는 최대 뭐뭐까지라는 뜻이라서 최대 하루에 100파운드까지 이제 그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provided that이라고 하는 어떤 부사절을 써가지고 문장을 지금 수식하고 있고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최대 하루에 요 정도까지 인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부사절을 활용한 문장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계속 지금 부사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 이 문장이 조금 어렵네요. 얘는 자 봅시다 한번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자 일단 좀 결론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so와 그 다음에 대세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여러분들 so와 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자 이 so that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사절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so와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어 이렇게 오는 건데 부사절은 이 소와 그 다음에 대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부사절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소와 대치 왜 떨어져 있냐면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매우 뭐뭐해서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주어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는 이 소와 that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특히 그 결과 뭐뭐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올 앞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얘가 주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가 주절. 여기 뒤에 있는 그 형용사나 부사까지 해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까지 해서 우리가 주절이라고 봐주시고 so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하는 부분은 부사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 하는데 매우 이거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this가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this 주어 is 동사 여기가 지금 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different가 보어이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different가 다른이라는 형용사잖아. 다른. 그 다음에 지금 이 different 뒤에 from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는 이게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인데 무엇에 해당하는 different라는 어떤 형용사를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수거 표현으로 is different from 하게 되면 뭐뭐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가 so와 that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딱 주절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다. 자 뭐와 다르다? 어떤 어프로치, 접근법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접근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의 접근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아, 주절 여기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은 어떠하다? 다릅니다. 뭐와는 다르다? 다른 작곡가들의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So,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다?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사절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so, that의 의미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은 매우 달라서 이렇게 되겠죠. 매우 뭐뭐해서. 이것은 매우 달라서 뭐와 달라서 다른 작곡가들의 접근법과는 매우 달라서 that 그 결과 to many는 여러분들 수식어입니다. 얘도 많은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결과 어떻게 이것은 has seemed 뭐뭐 in 것 같다는 뜻이죠. seem like까지 해서 자 모인 것 같다 실패였던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실패인 것 같다. rather than 얘도 수식어죠. 뭐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예술적인 어떤 미술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어떤 그런 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실패였던 것 같다 이런 말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so different, 매우 달라서 다른 작곡가들의 접근법과는 매우 달라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뭐였던 것 같다? 실패였던 것 같다 이거죠. 뭐라기보다 의식적인 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어떤 예술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실패였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어떤 그런 접근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서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이런 말인 건데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다? 수식어가 so that이라고 한 요거 so와 that이라고 하는 어떤 부사절을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거죠.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요거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꼭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합시다. 요 문장은 진짜 필히 네, 복습을 좀 해야 되는 문장 같아요. 복습을 하기 되게 좋은 문장 같습니다. 디퍼런트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so that 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중간에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식어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식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rather than은 그냥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뭐뭐라기보다는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예술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꼭 복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필기 좀 해주세요. 필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0번 해봅시다. 10번도 조금 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볼까요? 자, his work,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His work, 이 주어가 되는 거고 reinterpret가 동사가 되죠. 그의 작품은 뭐한다? reinterpret가 재해석하다는 뜻입니다.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재해석하고 있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그 favorite라고 하는 게 그 우화거든요. 이소부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라고 할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그 우화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of 플러스 여기를 갖다 이제 수식어로 딱 가로칠 수 있겠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이소부화. 어쨌든 나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 중요해. 쉼표와 여기에 뭐가 있다? ing가 있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볼 수가 있죠. 분사 구문으로. 얘는 그러면 지금 결국 어떤 수식어를 쓴? 분사 구문을 활용한. 분사 구문을 활용한 어떤 그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에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다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퀘스처닝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분사 구문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ing로 시작하는 구문인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면서? questioning, 질문하면서 이렇게 되죠. 질문하면서. 뭘 질문하면서? if부터 여기까지. if를 여러분들 이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if가 이제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어서. 자, 뭐 하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인지 아닌지. 어니스트가 아주 되게 열정적인 어떤 그런 노력, 열정적인 노력이 여전히 초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하면서. 무엇을 초래해요? 성공을. 그렇죠? 성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하면서. 어미드는 멋멋의, 그러니까 어미드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고어이긴 한데 멋멋의 한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멋멋의 한 중간에, 얘도 이제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의 한 중간에서 ami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한 중간에, 4차 산업혁명의 한 중간에서 열정적인 노력이 여전히 성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되게 볼 게 많은데 앞에 일단 여기에 주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을 쓰면서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고, 분사구문은 questioning에 해당하는 목적어라고 하는 이 안에도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amid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고, 이 ami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무엇을 수식하냐면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 어떠한 그 이제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한 중간에 성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조금 이제 말이 기니까 얘를 갖다 제가 좀 줄여가지고 전명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명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사구문과 전명구를 활용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 물론 요 얘네도 다 중요하지만 요거 questioning이라고 하는 요 분사라고 하는 거에 조금 이제 현재 분사 그 수식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봅시다. 자, members of animal rights group, 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members가 주어죠. 오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쉼표 있잖아요, 그쵸? 쉼표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동격 명사죠. 여기도 뭐예요? 결국은 수식어죠, 그쵸? 봅시다. 그러면 동물 권리 그룹, 동물 권리 그 어떤 그룹이 있나 봐, 그쵸? 그 그룹의 구성원들은, 그 동물 권리 그룹이 뭐예요? 카라라고 부르나 봐, 그쵸? K-A-R-A. 카라인, 그 카라라고 부르는 카라인 동물 권리 그룹의 멤버들은 뭐 한다? Hold the rally, 이게 이제 Hold the rally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집회를 열다는 뜻입니다. 집회를 열다. 랠리가 그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집회를 엽니다. 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in front of는 뭐예요? 얘도 전명구죠. in front of가 여러분들 전치사입니다. 여기 하나에. in front of가 전치사로서 뭐뭐 앞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치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 앞에? 프레지던셜 오피스, 청와대니까 그 청와대죠, 말 그대로. 대통령 사무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사무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 하면서? 여기도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문장 다 끝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나와서, 어쨌든 얘는 이제 수식어니까 문장 다 끝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쉼표 다음에 ing를 포함해, ing를 써가지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쓴 거죠. 얘도 지금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수식어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쉼표 ing, 뭐 쉼표 과거분사 이런 걸 써가지고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이제 이 멤버들이 여기서 이 집회를 벌였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니까 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뭐 하면서? calling for니까 얘가 이제 요청하다는 뜻이니까 요청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요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자, 무엇을 요청하면서? 완전한 ban, 금지죠. 완전한 금지를 요청하면서. 완전한 금지를 요청하면서 뭐에 대한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개고기, 그러니까 도금이 진짜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소비에 대한, 개고기 소비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지금 분사구문과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장들이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막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좀 좋은 문장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 수식어 파티야, 제가 물론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복습을 강조했지만 진짜 수식어 파트는 더더욱이 복습을 많이 해주면 되게 좋아요.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봅시다. 12번. 우리가 이게 총 15번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자, 12번에 봅시다. 자, the assumption. assumption이 주어입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가정이라는 뜻이야. 가정. 추측. 이런 뜻이죠. 가정, 추측. 이런 뜻인 거고. 자, 아, 이때 지금 that 뭐가 나, 동격 대신 나왔네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동격 대절이 나왔습니다. 자, 가정이죠. 자,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 that subjectivity가 주어, is constructed가 동사, 그쵸, 그쵸, 여기까지 돼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돼요? 가정에 대한 동격 대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당연히 우리는 그 가정이 뭔지 모르죠. 그 추측이라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추측의 내용이 뭔지 여기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동격인 거죠, 그쵸? 뭐뭐라는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뭐라는 가정? 주관성이, 그러니까 subjectivity가 주관성이야, 주관성. 주관성이 is constructed,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construct가 건설하다,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주관성이 만들어진다, 구성되어진다 라는 추측, 이렇게 되는 거죠. 라는 그 어떤 가정. 주관성이라는 건 구성이 되는 거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렇다라는 가정이 implies, implies가 동사인데 주어 동사입니다. implies가 이제 그 암시하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은 뭐한다? 암시한다, 이런 말이죠. 암시합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대절을 암시한다고요. 대절을 암시한다 이거죠. 자, 그것이, 이시 가리키는 게 이제 그 주관성입니다. 그 주관성이 이제 난 innate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 타고난, 이런,
타고난 이런 뜻이다. 선천적인. 주관성이라는 건 타고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모두 아니다. 유전적으로 determined,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도 innate와 이제 똑같은 말이죠. 타고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무엇이다? 사회적으로 produced,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narrative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not a but b입니다. but b라고 하고요. 이게 a가 아니라 b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a가 아니라 b다. b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주관성이 구성되어진다라는 그 가정은 암시합니다. 무엇을? that 그것이 주관성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다? but 사회적으로 만들어지 produced 그러니까 이제 생산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전반적으로 이 주어 assumption 뒤에 동격 대절을 썼고요. 동격 대절이라는 수식어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이제 대절은 이제 명사절, 목적어가 되겠죠. 여기는 명사절 목적어 안에 나레이 벗비라는 그런 구문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12번 이것도 조금 괜찮은 문장이니까 좀 복습을 좀 해주고, 아 이게 진짜 지금 하는 문장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너무 좋은 문장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되게 복습을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번에 봅시다. 13번에 This may explain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This가 주어인 거고, 그렇죠? May explain이 동사가 되겠죠. Explain 이제 설명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은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설명할지도 모르는데, 자, 무엇을 설명해요? Y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끝까지인데 지금 문제는 뭐다? 그 중간에, 자, Y는 명사절이죠. 여기는 명사절 지금 목적으로 쓴 건데, 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어와, 그러니까 명사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어와 desire라고 하는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given the choice라고 하는 과거분사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죠. 얘는 지금 분사구문 수식어를 좀 활용을 했네요. 얘는 지금 이게 과거 분사잖아, 그렇죠? PP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ing와 이렇게 PP가 있는데 얘네가 꼭 이렇게 문장의 앞에 올 필요도 없고 문장의 뒤에만 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딱 이런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설명할지도 모르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주어진,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게 give가 주다고, 걔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주어진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선택이 주어진,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선택이 주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죠. 선택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desire 소망하는지, 그러니까 원하는지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desire가 이제 원하다, 욕망하다, 소망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택이 주어진, 선택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desire 소망하는지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뭘 소망해요? 최소한의 commute가 이제 그 통근 시간이죠. 최소한의 그 어떤 그런 통근을 선호하는지 원하는지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뭐에? 오브부터 이제 여기까지니까 전체 플러스 명사죠.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20분에, 그렇죠? 적어도 20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떠한 그런 통근 시간을 원하는지 설명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이 디스가 뭔지는 모릅니다. 앞에 이제 문맥이 잘렸기 때문에 디스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선택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이제 그 최소한의 어떤 그런 통근을 이제 선호한다는 얘기죠. 20분 정도 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통근 시간을 원한다. 이제 그거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디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는 지금 given the choice와 전명구를 활용한 지금 수식어를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15번까지만 하고 네, 우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봅시다. The other group 이렇게 되어 있죠. The other group, 다른 어떤 그룹이라는 건데, 그쵸? 다른 그룹, 어떤 그룹이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쉼표와 쉼표입니다. 그쵸? 얘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어요? 수식어로 볼 수가, 후치수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후치수식에 지금 뭘 썼어요? ing로 시작하는 어떠한 분사구문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분사구문 또는 그냥 일반적인 ing를 썼다라고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봐든. 그래서 지금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explorer거든요. 여기가 지금 동사인데 주어와 동사 뒤에 주어를 어떤 수식하는 분사구문 또는 ing를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는 수식어 빼고 해석을 해볼게요. 수식어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른 그룹은 익스플로러가 탐험하다, 탐구하다 무엇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죠. 전명,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인간의 생각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해석은 문장의 그런 필수적인 요소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이제 그 ing로 시작하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것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른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 writing program,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ing로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요. 프로그램을 쓰는 그룹이라고 합시다. 뭐뭐를 쓰는, 짜는, 여기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이제 쓴다라기보다는 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프로그램을 이게 짜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다른 그룹들인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 아, 여기에도 지금 뭐가 나왔냐?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이 명사, 얘가 지금 선행 명사가 되고, 이 명사에 that부터 어디까지? intelligence까지가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나왔네요, 드디어. 관계사절이 나왔습니다, 여기 드디어. 자, 봅시다. that 다음에 뒤에 어떻게? show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관계사를 쓰고요. 아까 관계사는 who, whom, which, that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that이라고 하는 관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서 show가 동사니까 동사를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죠.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는 관계사절을 썼고, 자, 그럼 봅시다.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다른 그룹인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쇼, 보여주는 프로그램.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 뭘 보여줘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beginning, 시작을, 인공지능의 시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작을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다른 그룹들은 탐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간의 사고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고에 대한 그런 미스터리를 탐험하기 위해, 그런 거 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AI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관계사절이 나왔네요, 여기에 이제. 아, 이제부터 지금 관계사절이 나오는 것 같은데 15번도 지금 보니까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네요, 관계사. 자, 15번에 봅시다. 자, science가 주어고 is가 동사, also가 이제 부사죠, 그렇죠? 과학자는, 아, 과학은 또한 어떠하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중요해요? To everyone, 전명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데 그 뒤에 후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무엇을? 앞에 있는 everyone을 꾸며준다라고 봐야죠. 이때 everyone이 선행명사고 후가 관계사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뒤에 is affec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얘는 어떤 구문이에요? 명사 그리고 그 뒤에 후,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해주면 되죠.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을 해서, 자, 과학은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s affected, affect가 영향을 주다니까 수동태가 돼서 영향을 받다로 해석이 되겠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요.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 전명구, 현대 기술에 의해서, 현대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요. 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수식어 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장을 보고 있겠고, 여기는 이제 14번, 15번부터는 이제 관계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수식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문장들을 전부 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